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따뜻한 봉사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양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수, 모델로 활발한 활동하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TV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에 대해서 많은 유명인들이 와서 복지의 앞으로의 진로나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뭐 정치인이 아닌 일반 사회의 어떤 그 리더자로서 초대를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끝나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또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복지를 위한 생각을 명확히 밝혀드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프로복싱연맹 회장이면서 가수이면서 모델 활동하고 있는 이향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향수 씨를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모델로 불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수로 불러드려야 될까요? 회장님으로 불러드려야 되나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드리면 됩니다. 네.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네. 편할 대로요. 네. 회장님, 요즘 최근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계속 제가 사실 그 여기도 나눔과 배려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나눔과 배려를 일상으로 생활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지금 급 이렇게 확산돼서 네. 지금 수십만 명이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지나 이런 사각지대의 외로운 분들에게 찾아다니기도 사실 겁이 날 정도로 네. 그래서 요즘엔 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마음은 달려가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지금 노래 연습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저희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네. 봉사라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향수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용기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조금씩 기부하는 그런 봉사.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협회장. 거기에 단체 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회장으로서는 좀 더 일반인과 달리 회장의 신분으로 좀 더 앞서서 열심히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봉사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된 봉사를 알았고 이게 정말 진정한 봉사였구나. 내가 왜 기부만 하고 있었던 그런 봉사에서 좀 부끄러웠던 그런 삶을 느끼게 됐죠. 네, 회장님은 예. 몇 년이나 하셨을까요? 원래 임기가 1년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잘해서인지 3년을 했습니다. 아, 네. 제 연임까지 하게 됐죠. 지금 가수, 모델, 복서, 봉사자까지 모든 일이 봉사하고 관련성이 있는 듯해 보여요. 네.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봉사를 해오셨는지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봉사는 층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입니다. 봉사가 뭘까요? 약자고 힘없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네.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봉사자는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것만 할게는 봉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질문할 때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봉사는 언제든지 나의 힘이 필요한 곳, 시라면 달려가야 되는 게 봉사입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어서 네. 딱히 이겁니다란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이향수 회장님께서 하셨던 봉사 중에 네. 그 해외 우물 파기 봉사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해외로 나가실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그 해외 봉사, 그 우물 봉사 할 때 그때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혹시
되고 계신가요, 혹시? 아, 그게 가장 중점적인 일, 네. 봉사였어요. 예. 제가 하나의 오물을 파러 가기 위해서 사실 캄보디아라는 곳을 갔고 그 하나를 파면서 열악한 그 주변의 환경을 다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내가 봉사인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내가 봉사인이라고 앞장서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온 사람이 네. 어떻게 이 한 마을에만 우물을 파주고 말 수가 없었더라고 말이죠. 네. 그 옆마을에서 그 우물을 파는 걸 구경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절실함을 요구했고 우리 마을도 제발 좀 파달라.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앞으로도 이 참된 봉사와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했던 봉사에 대해서 좀 더 이분들에게 윤택함과 좀 더 건강한 물을 파주는 것이 내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100개를 약속을 했어요. 100개요? 내 자신과. 네. 그래서 100개를 파주면 적어도 내가 이 근교에 있는 마을에 우물은 하나씩은 파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럼 캄보디아에만 100개를 파신 건가요? 네. 다른 지역을 파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다른 아프리카를 가고자 하는 게 저의 처음의 마음이었죠. 네. 근데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아프리카를 가서 파주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권 캄보디아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탐문한 결과 수없이 많은 세계 각국에서 봉사단체에서 우물을 많이 파준 걸 봤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폐쇄되어 있는 걸 봤어요. 다 풀이 자르고 있고 녹이 쓰러져 있고 다 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그런 우물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저를 우물을 소개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물 파준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우물은 사실 잠깐의 맛보기에 불과한 그런 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속을 했죠. 제가 판 우물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네. 하나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절대 만들지 말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50호를 사실 어제 50호 우물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50호 우물. 100개에서 절반을 지금 판 거죠. 아, 네. 근데 하나도 멈춰있지 않고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그 현장에 그 물, 우물 현장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지금도 그러면 사후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하죠. 예. 그러니까 판 우물을 말한다면 80개가 넘는 우물을 팠죠. 호수로는 50개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제가 제일 잘한 봉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우물 파기 봉사가 지속되는 그런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해외 우물 파기도 그렇고요. 네.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은 다른 모임하고 네. 어떤 차별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사실 한국 프로복싱연맹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탈이란 회장직을 맡으면서는 어떤 그 큰 틀로 각 지역과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단체입니다. 물론 프로복싱도 세계 각국에서 다 결어서 챔피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복싱 연맹 회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관을 다 바꿨어요. 1번을 봉사와 나눔, 장학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스포츠도 좋겠지만 좀 더 모범적인 스포츠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단지 링 위에서 복싱만으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고 봉사와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복수가 된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협회장으로서 열심히 내가 앞장서서 봉사를 하면서 그 프로 선수들에게 뭔가 느끼게 해주고 체험해주게 된다면 이 프로 선수들도 하나씩 하나씩 회장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멋진 챔피언, 봉사의 달인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단체를 제가 몸을 담고 있지만 네. 제가 리드하고 있는 그 단체가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봉사의 어떤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보다 봉사에 더 집중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봉사가 네. 1번이기 때문에 1번. 저에게는. 네. 네. 그러면은 봉사활동 하시는 중에 혹시 네. 뭐 마음 아팠던 일이라든지 슬픈 일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많죠. 왜냐하면 저는 진정성 있게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봉사하는데 남들은 색을 많이 입혀요. 색을. 예, 그리고 제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많은 공중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둠의 터널을 너무 오랜 시간을 그진 평생을 살아온 이양수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봉사를 만나서 아름다움을 받고 또 실천하게 됐고 또 지금은 가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서 나의 소신을 밝히고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어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를 끄집어내서 믹스하는 한마디로 섞어가는 그런 그 내 봉사에 퇴색되게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책이 한마디씩 들렸을 때 네. 아 나는 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아 그래도 웃습니다. 시간이 말을 해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진정성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네가 왜 이랬어란 말을 따지지 않고 묻고 네.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상처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상처는 그렇고 그러면은 경험 중에 봉사하는 경험 중에 혹시 묵직한 감동을 느꼈던 때는 혹시 있었을까요? 최근 방송을 최근 그 봉사를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어르신들께 봉사를 하면서 이제 가수니까 또 다른 제가 노래에 대한 봉사가 또 주 종목으로 네. 생겼잖아요. 네. 노래를 해드리는데 요즘 최근 유행하는 뚜루트를 부르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그 삶에 묻어난 옛날 고유의 우리 뚜루트 뽕짝이라고 하죠. 네. 이 노래를 불러드리거든요, 제가. 네, 네. 근데 그분들의 삶과 연결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네.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오. 따라 부르시면서 어떤 분들은 통곡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 가사말이 바로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요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봉사하러 왔지 내 노래를 알리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 최근에 유행한 뚜루트를 부르기보다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제가 봉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것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이 여기에 자주 찾아오지 않고 집에도 찾아오지 않더라도 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자식들 잘 되게 응원해 주시면 그 자식들이 잘 돼서 정말 선물 한두 분이 챙겨들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예,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제가 감동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내 말에 공유하면서 동요하는 그런 마음에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감동을 많이 받곤 해요. 사실. 네. 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양수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 이래서 네. 저희가 이쯤에서 이양수 가수의 노래를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수니까 네. 노래는 불러드려야죠. 네. 혹시 MR 준비됐을까요? 네.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면 하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받아들이며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이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사랑 당신만 바라볼 테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놀다 같이 가시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사랑 당신만 바라볼 테니 다시는 떠나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여기 시청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네. 식구들도 전부 다 즐거워서 박수를 네. 많이 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노래 연습 코로나19 때문에 봉사 활동을 많이 이렇게 많이 못 하시고 노래 연습에 집중하셨다고 하더니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봉사 활동을 많이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봉사 활동 하셨던 게 있으시다면은 네, 네. 예,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복지는 그 제가 볼 때 그 어르신들과 일단 두 파트로 나누면 장애인을 좀 크게 다루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장애인들을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주도 지체 장애인들을 데리고 제주도 한 바퀴를 제가 완주를 했었습니다. 아, 함께? 도보에서 예, 예, 함께? 예, 예. 걸어서 그러면서 그 7월 말에서 8월 초 가장 뜨거운 여름에 네. 그 아이들 그 8살 아이부터 30 못 되는 청년이죠. 청년까지 네. 데리고 한 20여 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한 바퀴를 걸었는데 사실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정상인인데도 저는 사실 반나절을 쉬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제가 사실 뭐 숨겨 있는 부분들이 막 헐어버리고 물집이 잡히고 막 그 정도가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반나절을 쉬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어리광 부리는 친구가 한 명이 없었어요. 네. 그게 그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그 특징이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걷다가 어린아이들은 대변을 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옷에다. 또 걷고 있는데 발이 좀 뒤충뒤충 걷고 있으면 발을 보면 물집이 잡혀서 다 터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엄살과 깨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네.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정상인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을 호소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이곳을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지체장애인들에게 정말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저 가졌죠.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지 않은 이유가 참는 데만 익숙해져 있으신 건가요? 표현하지 못한 거죠. 아, 표현을 안 네, 하신... 예, 예.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엇이냐? 장애인들을 찾고 배제하고 장애인이니까 당신들은 못해가 아니라 네. 이런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이 장애인들이 본인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봤을 때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접목을 시키면 아침에 숙제를 내주면 너희들 그만해 할 때까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그럼 그 지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네, 네. 그런 고민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에 관계되어 있는 그 정책적으로 좀 그런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책을 펴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체험하고 또 봉사인으로서 그분들을 이끌고 또 이렇게 했던 한 사람의 체험자로서 그런 걸 봤을 때 꼭 이런 것은
개선이 되면 이분들이 당당하게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봉사로 가셨다가 네. 느낀 것을 의견까지 제출하시고 너무 네. 큰 저런 네. 체험을 해서 내 일생일 때 이 친구들과 제가 제주도 한 바퀴를 걷지 않았더라면 저와의 힘든 싸움도 싸움이지만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작은 도움을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네. 느낀 점도 많았고 너무 큰 걸 느꼈죠. 네, 행복도 느끼고 네, 이러셨겠네요. 사실 그 친구들의 정신력과 그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을 땐 그런 것을 좀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 거죠 사실은요. 네. 근데도 많은 걸 발견했죠 제가요. 자 이제 이항수 회장님 앞으로 어떠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시고 앞으로의 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봉사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봉사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만큼은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 제가 건강해야 또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체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남이 봐도 그건 형평성에 안 맞겠죠. 네. 그래서 내가 바르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의 봉사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예. 네. 엄청난 욕심인가요? 네. 그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나눔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에게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도 그랬어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내가 난데 무슨 앞에 나가서 어르신들께 사랑합니다. 이거 드세요. 뭐가 힘들어요. 뭐 들어드리고 마음은 안 그렇죠. 네. 근데 못 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봉사단체를 두들기셔도 되고요. 또 누군가 열정적인 사람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좀 더 돌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발맞춰서 가다 보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이항수 회장님을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나 사운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나눔과 배려는 실천하는 방송이다.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거든요. 네. 저도 내 삶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복지TV는 정말 아름다운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토크하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에 영향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지쳐있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항상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건강하시고 모든 게 잘 되시길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러한 이항수 회장님처럼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나눔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이항수 회장님과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